일주일 넘게 늦었어.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일주일 지수까지 따라 올라가면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. 중독성이 있어요. 육수가 끝내줍니다. 간담이 선을 해요. 죽어져 있던 영혼들이 그 맛에 모든 감각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. 술 많이 먹고 다음날 아침에 술 먹고 해야 되지. 우연듯 냉면이 이 생각나. 야, 냉면이 이렇게 위대한 거였어? 냉면이 국수인데, 국수 요리인데. 나랑 냉면을 떼려고 해도 떼어놓을 수 없는 나의 존재구나. 그래도 널 사랑해. 곱게 빻은 메밀가루가 한 대 엉겨 가늘고 긴 국수 가락으로 자태를 드러낸다. 질긴 생명력을 부여받기 위해 얼음장에 온몸을 던진다. 여인의 쪽머리처럼 다소곳하게 따리를 튼 후 맑은 물에 고요히 잠깁니다. 평양냉면 맛있게 먹는 비법. 먼저 주방 옆에 가까이 앉습니다. 그래야 바로 나온 탱탱한 면발을 즐길 수 있죠. 목이 마르더라도 절대 물은 마시지 마세요. 참고 기다려야 시원한 냉면 육수의 참맛을 알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면은 나중에. 먼저 아무것도 넣지 않은 순수한 육수의 맛을 음미합니다. 이제 기호에 맞게 식초와 겨자를 넣습니다. 톡 쏘는 맛의 겨자는 메밀의 찬 성분을 보완해 준다고 합니다. 자고로 냉면은 10분 안에 먹는 음식. 메밀면이 불기 쉬우니 빠르게 먹어야 합니다. 면은 한가득 집을 것. 그래야 은은한 메밀의 향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죠. 남은 육수까지 깔끔하게 마셔야 평양냉면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. 담백한 맛의 평양냉면. 처음 맛본 이들은 너무 밍밍하다고도 합니다. 어떤 냉면집에 가면 써놓은 게 필담이라고 그러거든요. 맛있는 것은 반드시 담백하다. 섬세한 맛 속에서 아주 고유의 향이나 맛이 있으면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냉면 같은 경우에는 배워야 되는 음식입니다. 처음 먹어서는 맛을 모르고 배워야 되는 음식, 냉면. 세상에 이런 음식이 또 있을까요? 냉면과의 첫 만남은 처참했다. 이런 말 해도 돼. 지금 걸레밥 물에다가 걸레밥 물에다가 국수 말아져 있는 뭐 그런 느낌? 꾹 참고 다섯 번을 더 먹어봤다.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술 많이 먹고 다음 날 아침에 우와 뭘 먹지? 뭘 먹고 해장을 해야 되지? 근데 이 불현듯 냉면이 이게 생각나. 입이 미어 터지도록 면을 넣고 목젖으로 끊어 먹을 때의 쾌감. 아가씨들이 많이 숟가락으로 먹는데 내가 보기 참 안 됐어. 또 가위로 잘라내는 사람. 사실 가위로 살이 잘라서 뭐 맛이 없거든. 메밀면은 잘라 드시는 거 아니에요? 맛있어. 우리 평양 사람이야 늘 먹는 게 선주 후면 먼저 술을 먹고 그다음에 불고기에 냉면 먹는 거. 그게 정통이야. 정통. 귀한 손님일수록 선주 후면을 지켜야 격식에 맞는다고 합니다. 소주 한 잔 마시고 평양 냉면을 먹는 선주 후면. 돼지고기 한 점에 냉면 한 젓가락. 고요한 절간에서 풍경 소리 퍼지듯 입안에서 상쾌한 파동이 일어난다. 시원한 냉면을 눈앞에 두고 일단 술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. 근데 원래 평양냉면은 선주 후면이라고. 아 그래? 예, 처음에 이제 술을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면을 딱 후루룩 마시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. 그러니까. 네. 유영빈 씨는 냉면 생각에 만삭인 부인을 혼자 남겨두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지금 먹다가도 애 나오면 바로 딱 달려가야겠네. 아 전화하면 바로 가야지. 아직 이름을 못 줬어. 이름들 하나씩 공모 하나 해. 형 평냉 어때요? 평냉. 평냉은 좀 좋고. 유평, 유평냉 걔는. 평양 냉면에 빠진 사람들답게 대번 품평에 들어갑니다. 멸치면보다 육수가 진해. 고기 맛이 좀 나는 것 같고. 그 메밀 함량은 확실히 높은 것 같아. 함량, 그러니까 두께는 얇아. 하지만 이 밍밍한 평양냉면 맛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. 저는
다 싫어하죠. 근데 이것도 좀 밍밍해. 나는 확실히 오장동이 훨씬 나아. 진짜로. 이제는 아는 사람끼리만 통하는 까다로운 평양냉면 주문법. 나는 건행조요. 나는 민서요. 나는 엄마리. 건행이란 찬 냉면 육수를 살짝 데워 미지근하게 만든 것으로 이가 시린 노인들이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. 냉면의 찬 기운을 없앤다 하여 이름 붙은 건행. 그렇다면 민자는 또 뭘까요? 고기 고명 대신 면을 더 달라는 것으로 배고픈 시절 면을 넉넉히 넣어 배불리 먹기 위한 것이죠. 어퍼마리는 또 뭘까요? 냉면을 주문할 때 아예 사리 하나를 더 넣는 것으로 면을 엎었다 하여 어퍼마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양이 많은 사람에게 제격이죠. 언제 다시 평양에 가서 이렇게 주문해볼까요? 좀 맛있게 드세요는 좋겠습니다.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이 전해지자 평양냉면집들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. 음식점 밖 좁은 골목에 수십 미터의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.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남북 정상이 만난 날부터 전국의 평양냉면집은 불이 났다. 이런 좀 역사적인 날에는 우리 좀 남북 간에서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. 김정은 위원장이 힘들게 평양냉면 갖고 왔다 그래서 평양냉면 생각나더라고요. 외신도 앞다퉈 냉면 외교에 큰 관심을 보였다. 평양냉면. Very good. It's so important. So you have family. 야, 냉면이 이렇게 위대한 거였어? 냉면이 국수인데, 국수 요리인데. 냉면 가격도 꾸준히 올라서 이름난 평양냉면 집들은 요즘 한 그릇에 최고 16,000원까지 합니다. 10년 전 처음 만 원대를 찍은 뒤 끊임없이 오를 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해서 면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. 외식이 버거운 요즘 이제 평양냉면도 부담없는 서민 음식으로 불리긴 어려워졌습니다. 항상 너만